이란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는데, 도대체 요즘에 서해안 어디가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는지 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서해안 사는데 눈 구경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여기 가는 이 길도 눈이 하나도 없죠. 날씨가 이렇게 좋아요. 이게 무슨 대설주의보야, 이게 말이 되냐고. 서해안 저 멀리 바다 쪽만 대설주의보인가? 아무튼 같은 서해안인데 소외받는 느낌입니다, 눈한테. 저는 오늘 어디를 갈까요? 저번 주 산행지였던 만행산을 가고 있습니다. 만행산 정상에 갔을 때 정상 뷰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이곳은 꼭 백패킹 한번 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집에 와서도 그 생각, 막 그 만행산의 그 뷰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너무 예뻤던, 그리고 그 산 능선이들의 그 이쁜 그 그림들, 막 그런 걸 너무 잊을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른거릴 때 얼른 갔다 와야겠구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떠나봅니다. 만행산에서 만나요. 주차장에서 15분 걸어왔고 천왕봉까지 1.8km 남았습니다. 눈길입니다. 약하게, 아니 얕게 쌓인 눈길입니다. 지금 올라온 길이고요. 하늘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쁩니다. 와, 하늘 봐. 하늘 진짜 대박이야. 제가 저렇게 꼬불탕꼬불탕 이렇게 뱀이에요. 길이 꼬불탕꼬불탕 길로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저기로 올라갑니다. 작은 천왕봉 할림길에서 오늘은 천왕봉 0.8km 주 천왕봉 쪽으로 올라가 봅니다. 작은 천왕봉 말고 천왕봉 쪽으로 올라가는 길도 경사는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 6분 20분에 주차장에서 출발했으니까 지금 40분 동안 올랐습니다. 엄청 큰 바위 8개. 뒤쪽으로는 고절면 들판이 조금씩 보이고 있고, 용평제 저수지도 여기 용평제 저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여기서부터는 조망이 뻥 나뉘어도 조금씩 트이네요. 코 밑에 땀도 나고. 올라올수록 눈은 없어요. 대신
조망은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덥긴 하지만 그래도 보고 싶었던 대로 백패킹을 볼 수 있다는 데서 너무 좋아요. 힘들긴 해도 좋습니다. 지금 좋은 얼굴인가요? 조금씩 능선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능선 올라와서 천왕봉 올라가는 밧줄 코스. 경사 죽음길입니다. 말도 안 나와. 밧줄구가 다 올라왔고요. 벤치. 밧줄구가 난이도는 최상입니다. 최상. 아, 죽겠네. 이제 계단 또 시작입니다. 밧줄구간에서 한 5m 걸어간다. 바로 계단이 바람도 세지고 정상이다. 천황이 보여. 천황이 보이고 있어. 천황. 누구 한 명 있으시네. 하늘 진짜 예뻐. 천황봉. 죽는 줄 알았는데 올라오느라고. 다시 보니 반갑구만. 일단은 폐잔병의 인증샷. 폐잔병의 인증샷 천왕봉. 구멍이 커서 대충 너무 많은데.
바뀌는 걸? 화장병 올려야 센서를. 그냥 대충 반합으로 써도 되는 게 되겠네. 20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세수가 당초 정부의 예상보다 많이 거쳤던 영향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 거친 수입은 모두 323조 4천억 원으로 2015년 예산보다 9조 원가량 많습니다. 공식 발표되진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거친 세수 17조 원이 넘습니다. 아, 입천장 다 됐네. 아, 뜨거워 진짜. 겁나 춥네. Make a
try not to hold me down. Feel alive when I'm in this town. Look at those beautiful stars. I wanna drive a faster car. Nothing can break me, no, nothing can break me. Try not to hold me down. Feel alive when I'm in this town. Look at those beautiful stars. I wanna take a trip to Mars. Nothing can break me, no. Go. 내려가 봅니다. 천왕봉 올라가는 밭을 샀어. 난 코스는 다 내려오고 그나마 이제 그나마 좀 무난한 길 무난한 길로 내려갑니다. 아이고 천왕봉에서 0.8km 내려왔고 천왕봉 작은 천왕봉 갈림길 벌써 내려왔고 내려올 때는 확실히 빨라. 위에 올라갈 때는 정상 올라가서 정상 밟는 것도 좋은데 정상에서 또 내려가는 것도 또 왜 이렇게 좋은가 모르겠어. 신나는구만. 임도다 임도. 아까 작은 천왕봉 갈림길에서 20-30m 보고 안되게 내려왔나? 바로 임도입니다. 이제 여기 임도도 올라갈 때는 한 20-30분 걸렸는데 내려가는 걸 조금 더 빠르겠지요? 어젯밤에 잠은 잘 잤는데 올라갈 때 힘들어서 그랬는지 바로 골아 떨어지긴 했는데 중간에 가위 한번 눌려가지고 그거 말고는 잠도 푹 잘 자고 따뜻했고 영하의 날씨였지만 따뜻했고 잘 쉬다 가는 것 같습니다. 핫팩은 정말 위대한 과학적인 산물인 것 같아요. 핫팩이 없었으면은 어떻게 백패킹을 할 수가 있었을런지. 위대한 과학의 산물입니다. 그거 만드신 분 상주해야 됩니다. 천왕봉에서 천왕봉까지 2.2km 다 내려왔습니다. 아 해가 눈부시네요. 2.2km 다 내려와서 인천대 저수지 도착했습니다. 와, 짝짝짝짝짝짝짝. 스스로한테 박수를 보냅니다. 너무 뿌듯합니다. 산에서 타고 와서 걷고 가겠습니다. 눈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경사길 워낙 심해서 부풀어질까봐 혹시라도 아이젠을 타고 왔거든요. 이제 잠깐은 다 왔으니까 아이젠을 수술을 하겠습니다. 아 거의 개판이고 자고 그대로 나왔더니 그렇습니다. 뭐 원래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가보겠습니다.